일어나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AI 제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당신의 꿈속입니다. 당신이 제주도를 미워하고 떠나고 싶어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당신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괜한 힘 빼지 마세요. 참고로 프로젝트 기간은 10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10년 동안 당신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것입니다. 출발할게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안녕하세요. AI 1900이라고 해요. 당신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첫 번째 직원이랍니다. 준비 되셨나요? 저 먼저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제주 투어 장소는 세속각. 세속각은 제주 현무암 지하를 흐르는 물이 바닷물을 만나서 깊은 웅덩이를 형성한 것으로 누워있는 소를 닮아서 세소라 이름 붙였다 해요. 이곳은 카약 체험이 유명해요. 그것 타고 이쪽으로 오세요. 연못과 용암으로 이루어진 기암괴석들과 울창한 송림이 모여서 너무나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는 제주의 관광지랍니다. 어때요? 멋진 경치에서 하는 태우 체험 너무 재밌지 않나요? 꿈속이 아닌 실제는 100배는 더 재밌을걸요? 제 임무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 이 녀석이! 뭐? 꼭 말하고! 이래 보여도 내가 너보다 200살은 많을 거다! 난 너랑 같이 이곳을 탐방할 AI 이천이. 시끄럽다 인간. 전지현 폭포에 온 걸 환영한다. 진정하고 주위를 봐, 장관이잖냐. 이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룬 연못, 전지현 폭포다! 깎아지르는 기암절벽과 양치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상록수들이 우거진 숲! 높이 22m와 폭 12m의 거대한 폭포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지는 걸 두 눈으로 봐봐! 오직 제주의 전지현 폭포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라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꼭 기억해라, 친구! 어이쿠, 죄송해요. 반가워, 친구 친구. 이건 환영의 댄스 댄스. 요, 나는 이천. 당신과 함께할 세 번째 직원입니다. 나랑 유채꽃 보러 가지 않을래? 친구, 스카이다이빙 좋아해요? 사실 싫어해도 가야 돼요. 유채꽃들이 너무 예쁘게 폈다. 그죠? 거봐요.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시시한 게 아니지? 앞에 보이는 건 삼방산이랍니다. 제주도 유일한 종산화산이죠. 높이가 무려 395m에다가 삼방굴사라는 불상을 안치한 굴이 있어요. 굴의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삼방산을 지키는 여신이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라는 스토리가 있지요. 제주는 멋진 풍경만 있는 게 아니라고. 공안으로 들어가 언덕까지 굴러내려가는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 나이스샷 빅볼랜드입니다. 아주 멋진 곳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랍니다. 으차차! 여긴 바로 제주시에 있는 수목원 야시장! TV에도 나오는 각종 먹거리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놀이부스가 있어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많아서 육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저도 여기 자주 놀러 온답니다. 어? 이 곰인형 탐나는데? 어때요? 눈이 즐거워지지 않나요? 우와! 까먹고 있었어.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따로 있죠. 바로 이 푸드트럭의 국수를 먹기 위해. 여기 국수 맛집이라고요. 어라라, 사장님이 안 계시네. 말도 안 돼. 이거 먹으러 온 건데. 다음엔 꼭 먹어주겠어, 검은 국수. 괜찮아, 시간은 많으니까요. 어우, 계속 이동했더니 꽤 피곤하네요. 아직 갈 곳이 많은데 큰일이네. 짧은 여행 속에서 제주도의 가치를 깨달으셨군요. 긴 여행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